00952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의 테마는 대북 북한 광물 마그네슘 리튬 알루미늄 비철금속이 가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 은는 1973년 12월 삼정강업 주식회사로 시작하여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철강 제품의 포장을 수행하고 있음. 2012년부터는 철강 제품 포장 및 탈산재 공급뿐만 아니라 포스코 페로망간 공장, 동판재 공장 등을 위탁 운영하며 해당 역량을 확대하고 있음. 매출은 포장 작업 48%, 철강 원료 38%, 위탁 운영 9%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추진하였거나 새로 추진하기로 구체화된 신규 사업은 없음. 기업 개요 대시 제강용 알루미늄 탈산재 등 철강 부원료의 제조 및 유통업, 철강 제품의 포장 용역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고객사는 포스코이며, 포스코의 철강 제품 포장업과 마그네슘 공장, 페로실리콘 공장, 페로망간 공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음. 대시 알루미늄 탈산재는 제강 공정에서 과포화된 산소를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원료이며, 철강 포장업은 열연 및 냉연 등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코일을 포장하는 업무임. 재무 대시 포스코 페로망간 공장의 위탁 운영 수익이 증가한 가운데 알루미늄 탈산재와 철강 제품 포장 수요 증가, 판가 역시 인상되며 전년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양호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법인세 증가, 기타 대손충 당금 환입 제거, 이자 수익 감소 등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개선과 전방 산업의 수요 증가 등으로 알루미늄 탈산재 판매와 포장 용역 부문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바 외형 성장세 이어갈 듯. 2022년 8월 26일 기준 장마감 포스코 엠텍의 시가총액은 289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포스코 엠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84위입니다. 포스코 엠텍의 상장 주식수는 4164만 2700세 주입니다. 포스코 엠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포스코 엠텍의 퍼은 17.3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2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4.9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1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51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1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0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54배, 274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1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00이며 목표 주가는 6,4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1번지억 원, 116억 원, 16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6번지억 원, 94억 원, 131억 원입니다. 포스코 엠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9번지 51%이고 유보율은 402.4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1.03이며 전일 대비해서 3.77 더하기 0.1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45이며 전일 대비해서 4.92 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의 2022년 8월 2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9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070원보다 1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91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의 종가는 6,950원이며 주가가 포스코 엠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의 종가는 6,950원이며 주가가 포스코 엠텍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포스코 엠텍은 는 거래량 76만 10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32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31만 6,395 주, 키움증권에서 11만 6,285 주, 한국증권에서 7만 3,620 주, NH투자증권에서 4만 8,141 주, DB금융투자에서 2만 9,302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6만 2,500여 주, 한국증권에서 13만 4,243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7만 2,300여 주, NH투자증권에서 6만 7,047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만 5,108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1만 3,800여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16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대북 관련주 포스코 엠텍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